연일 평년보다 포근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부산과 밀양 25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시야가 200m 미만으로 무척 답답하겠고요. 또 안개가 심한 곳은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진주와 합천이 14도 선에서 출발하고요. 낮이 되면 24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은 17도 선에서 시작해 낮이 되면 창원과 거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부산은 19도, 양산 17도를 보이겠고요. 부산권 한낮 기온 모두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해안가에서는 강한 너울과 저지대 침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면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일요일 아침에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